한강 사는구나. 한강 뷰네. 어! 아이고, 뭐야? 여기 왜 친해졌어? 뭐야? 왜 이래? 나 그림인 줄 알았어. 흉가. 회가 체험, 회가 체험. 왜 이렇게 우나? 저도 곰 있는 거지. 사각 캡 부분을 연결하기? 와! 나이 생손이네. 네, 안 다쳐서 다행이다. 네? 아, 죄송해요. 갑자기 연락하고 온다 그래도 어? 만나준 사람이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. 저게 진짜 행복이다. 진짜. 저게 진짜 행복이다. 형 원래 항상 갑자기 연락하지. 너랑 있으면 즐거워. 대꾸도 안 하긴 들었으면서. 좀 무리수를 둔 라인을 만들어. 한강 사는구나. 한강 뷰네. 어! 아이고, 뭐야? 여기 왜 친해졌어? 뭐야? 왜 이래? 나 그림인 줄 알았어. 흉가. 회가 체험, 회가 체험. 왜 이렇게 우나? 저도 곰 있는 거지. 어, 이거 뭐야 또? 로맨틱. 아니, 왜 하필 저... 왜 얼룩에서 나오지? 얼룩에서 매니저가 나와. 안녕하세요. 저는 트와이스 나연 매니저 장정윤이라고 합니다. 다들 바라보는 나연 씨의 숙소의 느낌은 되게 깨끗하고 좀 이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이제 바닥에 다리미 자국이 있고 아, 다리미 자국이야? 다 벽지가 이렇게 좀 펴져 있는 털털해.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, 공개하는 있어요. 게? 오죽하면 멤버 중에 마지인데 이제 막내라고는. 막내. 그렇지. 마지인데 막내 같은. 누구야? 어머! 어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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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강아지 엄청 많다. 아이고, 쌍꺼풀 두 마리. 나연 씨랑 모모 씨 둘이 라이프 스타일이 잘 맞고 둘이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. 뭐야? 여기 봐봐. 미나미나미나미 이거 피부가 좋아진대요. 야, 피부가 좋아진대요. 보자배. 건강해진대. 이거 먹으면 노비. 고양이들이 저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그렇지. 어. 먹었어요. 이제 우리 먹을게요. 뭐 먹을지 너무 궁금해. 트와이스. 우모 씨. 네. 그 이제 진짜로 너무 배가 고파요. 나도 배고파. 뭐야? 어? 이게 여기 있지? 아, 여기 있었던 거. 샴페인 먹고 와인까지. 밖에까지. 아빠 인내세요, 언니. 아빠 인내세요. 풀장고네. 냉장고에 근데 술이 많던데요? 아, 그 술을 안 치웠었나요? 이제 둘 다 성인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은 술들이 많아서 그게 쌓여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한잔할 나이가 됐잖아, 다. 그러니까 오늘은 일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저런 모모가 요리하나 보다. 네, 맞아요.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? 어, 있죠, 그럼. 있어요? 네. 그럼 언니가 이거 해줘. 뭐? 이렇게 해가지고. 저 어, 이걸 한다고? 아~ 솥밥 요즘 너무 맛있는데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네. 어, 아니, 이거는 그냥 쏙? 이거 먹고 있어. 해맑다. 응. 그냥 살짝. 우와. 우와. 모모가 언니 챙기는 거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팀 내에서 지금 맏언니라고 이제 불리잖아요. 네. 그래서 동생들이 엄마 같을 때가 있다고. 많이 챙겨줘야 되는 언니인 거잖아요. 네.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긴.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? 어, 뭐를 뭔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. 좀 다니? 이게 아침부터 이제 술을 이제. 아니, 설마. 술? 술?
어, 힘내세요. 아빠 힘내세요 이런 거? 왜 저래? 아니야, 내가 맛있는 게 아니라. 아니, 누가 보면 우리 진짜 술집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나 전혀 아니고, 그, 요리용이죠? 어. 요리할 때 넣는 거지 않아요? 우리 요리할 때 정전 같은 거 넣잖아요. 그렇죠, 잡내제거 뭐 할 때. 맛술 대신. 맛술 대신. 네. 일본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. 아, 이제 요리용으로 갖고 계신데. 추유. 뭐 어떤 게 나올까? 아, 티스푼도 잘 다루고. 내가 텐트 칠까, 지금? 어, 언니 텐트 좀 해. 텐트? 텐트? 텐트에서 먹나? 아, 이거 아니. 갖고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? 해낼 수 있나? 아, 원래 진짜 혼자 못할 것 같은데. 해볼게요, 그래도. 너가 요리해주니까. 기대할게요. 어, 진짜 오늘 텐트를 친 건가요? 매니저분은 내 방을 잘 모르시네요. 계속 소식만 들으시네요. 아. 아니, 이건 완전 쉽지. 하단 캡 부분을 연결. 하단 캡 부분을 연결하기. 와! 나이 생손이네. 네, 어, 안 다쳐서 다행이다. 에? 아, 죄송해. 무슨 일이야? 네, 여보세요? 충재야. 네, 형님. 어, 충재 씨 오랜만이네. 오~ 작업해? 아, 작업하죠. 어, 진짜 야, 형 놀러 가도 돼? 너 바쁜데 괜히 형 또 놀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뭐 오세요. 아, 진짜? 언제는 뭐. 야, 나 놀러 갈게, 형. 야, 형 갈 데가 없다, 갈 데가. 아, 알겠어요. 충재가 갈 데 없을 때 좀 잘 받아주더라. 약간 그 아버지들이 심심하니까 목덕방 들러다가는 느낌으로. 잘하셨어. 충재가 편한 거지, 뭐. 아니, 근데 진짜로 나이 먹고는 예전처럼 친구가 전화해서 야, 대신 놀러 갈게, 이렇게 안 돼. 편하게 전화 못 하게. 그리고 각자 일들이 있으니까. 만나자고 전화조차도 못 하겠어. 맞아. 충재야! 야, 미안하다. 야, 말도 없이 갑자기 와서. 잘 왔어요. 아이고, 잘 지내시네. 뭔 일이에요, 형. 목소리가 엄청 안 좋던데? 그냥 갈 데 없어서 왔어.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아나 보다. 오래됐으니까 사이가. 그때도 갈 데 없어서 왔지만. 역시 저번에 하던 거네. 형 이거 버리라 그랬는데 살려놨어. 이거 언제 만들었어요, 또? 아이, 저거. 품이 아니고 그냥. 가서 그냥 놀라고 그냥 한 번 심심해가지고. 근데 저번에 와서 하니까 재밌더라요. 또 재미 들리는 거 아니에요? 자주 와요. 흙 만지는 게 좋아. 흙이 되게 좋대요, 사람 마음에. 맞아. 맞아, 근데 흙 만지는 거 기분 좋아. 흙, 식물 이런 게 진짜 사람한테 힐링이에요, 진짜. 나 형 병원 갔다 왔는데 뭐 화를 버리래. 화? 어. 형 화 많아요? 화를 안 내니까 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? 님 화 없잖아. 저도 많아요. 전시 준비하면서 멘탈 몇 번 나가가지고 저도. 네 화내는 걸 못 봤는데 내가. 그 좀 뭔가 해소할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. 근데 형? 그래서 오늘 흙을 빚으러 오셨다. 네, 그지. 갑자기 연락하고 온다 그래도 어? 만나주는 사람이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. 저게 진짜 행복이다. 진짜. 저게 진짜 행복이다. 형 원래 항상 갑자기 연락하잖아. 그래. 근데 저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라. 아, 그럼. 맞아, 맞아. 지금 뭐 만드는 쥐? 쥐. 얘 또 쥐띠라 가지고. 재밌더라. 잘 만들어 또. 아니 뭐 잘 만들지. 아니 웃었으면 좋겠는데 씨 웃질 못하네. 웃어라. 하하하. 웃자. 아 이거를 반갑다고. 팔 벌리는 걸로 해야겠다. 프리허그 해달라는 느낌.
야, 충재야, 재밌다잉. 종종 와서 해요, 형. 응. 너무 즐겁다, 지금. 너랑 있으면 즐거워. 대꾸도 안 하긴. 들었으면서. 줄리 같은데? 뭐 아니야, 쥐. 행복해지. 오, 진짜. 귀여워라. 행복해졌네. 이거 잘만 줬네. 먹는다. 고생이가 예쁘네. 아, 이거 손 없는 게 더. 어? 아, 이거 손 없는 게 더. 아유, 들어가자네. 손 없는 게 좀 심플한 거 같아. 주제를 단순하게 가자. 흉상 정도까지만 하는 거 어때요? 그 저 아그리빠처럼 짜가지고 그래 아그리빠 저거 하자. 힘들죠? 응? 아 재밌어. 안 하다 하면 힘들 텐데. 힘든데 재밌어. 이날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인다. 맞아. 표정이 너무 좋아. 조금 더 빨리 돌볼 걸. 이렇게까지 내가 신경을 안 쓰는 지 몰랐는데 건강 챙기려고요. 그냥 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지금 목은 어떠세요? 조금 잠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혜원 씨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. 네. 그리운 목소리 그리던 얼굴 참 많이도 기다렸어 다시 만나자는 너의 결국 너였단 걸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던 사랑할 거니까 시원하다 진짜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 아주 그냥 웃음꽃이 만발하는구나 여기는 그 뒷부분에 애들이 되게 높은 음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? 그러면은 그 가이드를 혹시 틀어주시면 그 위에서? 네네네네네. 그거 주야 그거 한 번만 체크해볼게요. 다른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고. 좀 힘들 것 같다 싶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. 네. 좀 무리수를 둔 라인을 만들어. 아까 들리던데. 아니야, 혜원이 할 수 있어. 하나죠. 야, 진짜. 야,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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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자, 보람이. 자, 오케이. 아, 근데 와이래. 처음일걸. 아, 근데 진짜 다들 오해하시겠다. 쉬운 노래인데. 떨리네요. 그러니까. 이렇게 다 쉬운 노래 어떡해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. 완전 어려운 노래. 사실 구간이 없어요. 아, 보람이 또. 불다가 또 울면 안 되는데. 울보람보. 울보람보. 너무 좋아하신다. 한번 해볼게요.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우리 수다스럽던 그때가 생각나 뭐가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아서 밤을 지새우고 냈죠. 진짜 보람이의 감성이 다르죠. 멋진다. 그죠. 기다렸어. 다시 만나자는 너의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나 결국 너였단 걸 알아.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 기적 같은 우리 운명처럼 우리 사랑했던 우리 다시 만나
예예예 예. 진짜 좋다.